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두열 과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용현동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신축 현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동안 신축 현장이 용현동에는 오픈이 거의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픈한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장은 총 한계동이고 2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층이 4층인데 4층부터 시작해도 앞에 막힘이 전혀 없어요. 전층이다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는 대형 테라스까지 있고요. 주차장은 지하 1층,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1, 2,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하시기도 굉장히 편하게끔 자주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공사가 한참 중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전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시회를 들어오시면요, 바닥은 이렇게 하얀색 폴리싱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6칸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매립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뭐 자주 쓰시는 거 깜빡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차키나 마스크 등 보관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신발장 공간도요,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위에까지 해서 신발장 밑에는 하부디움도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도 보관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실 조명도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중문은 3연도 슬라이딩 도어 블랙톤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거실과 주방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이 보이는 구조고요. 거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실 보시면은 우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곳, 여기 2층이 4층으로 제일 아래층이거든요. 제일 아래층임에도 불구하고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건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뷰가 굉장히 좋아요. 제일 아래층인데도 이렇게 뷰가 좋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실히 더 좋은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트홀과 쇼파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전부 다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해놨어요. 지금 보시는 벽면이 이제 아트홀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쪽 분양 사무실에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거실 폭도 널찍하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70인치 정도 TV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 쇼파홀 공간 보시면요, 이렇게 넓게 나와서 5-6인용 쇼파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물형으로 해서 매립형 LED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밝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은 보시면요, D급자 형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식탁 조명등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보시면은 상부장은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요. 밑에 하부장은 하늘색 컬러로 투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부풍차 가스레인지가 또 들어와 있네요. 가스레인지 들어와 있고요. 후드도 이렇게 대용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보시면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널찍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 물도 거의 튀지 않고 굉장히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 자리는 보시면요, 이쪽에 넉넉하게 이렇게 두 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냉장고도 전부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바로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팬트리 공간도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안에 열어보시면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 창고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을 한번 봤고요,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부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들어오시면요, 사이즈 좁지 않습니다. 널찍하게 잘 나와 있어요. 방 사이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형 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환기도 굉장히 좋고요. 작은 방에서도 바깥을 보시면요, 이렇게 뻥 뚫린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하나 막힌 곳이 없어요.
방 사이즈가 보시면요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기 딱 좋게끔 나와 있습니다. 침대 두고 책상 두고 사용하셔도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이에요. 이쪽이 이제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 들어오시면 안쪽에 베란다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사이즈 여유 있게 나와 있어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책상 두고 침대 두고 사용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입니다. 여기 안쪽 베란다 보시면요, 이쪽에도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대형 창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과 환기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쪽에서 보셔도 이렇게 막힘이 없습니다. 여기 안쪽은 보일러실, 보일러실하고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안방 보기 전에 메인 욕실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메인 욕실 들어오시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욕조도 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욕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코너 선반도 위아래로 해서 2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젠다의 선반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스프레이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욕실 청소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을 제일 마지막에 안내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안방 안에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는 여기 4층에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방 들어오시면요, 안방답게 넓은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안방 크기를 봐도 이렇게 넓습니다. 저기 안쪽에는 또 드레스룸하고 부부 욕실이 따로 있어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포베이 구조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주가 그래서 전부 다 좋아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널찍하죠. 보시는 것 같이 시스템장도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사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역시 바닥은 미끄럼 바운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공간이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해바라기 샤워대는 아니지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반까지 준비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는 이 안방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테라스 나오시면요, 넓습니다. 테라스가 좁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게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어요.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크기예요.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용현동에 있는 신축 현장을 한번 안내해드렸는데, 뷰도 보시는 것처럼 제일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뷰도 좋고 뭐 테라스도 있고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현장을 안내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